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저가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저가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이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저가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기준을 완화시키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 지방저가주택이나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 금액적인 요건이 공시가격 3억 이하로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주택은 또는 농촌주택은 시골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그 기사 세부 내용들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제목만 보시면 충분히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시가격 3억 이하 요건을 갖춘 지방의 저가주택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은 주택수 제외는 되지만 계산까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부세에서는 합산 배제를 말할 거고 양도세에서는 비과세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 제외라는 건 어떤 걸 말할까? 먼저 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지방의 저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라는 거고요. 양도세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은 이제 양도세 과세 특례라고 해서 이 해당 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일반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어 자체도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적인 요건이나 그리고 기존의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주택이라고 무조건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똑같은 혜택 똑같이 주택수에서 빠지는구나 이런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에서 이 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요건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서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그 요건들은 어떻게 되고 또 이 지방저가주택과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방저가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서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라는 건데 그 지방저가주택의 일정 요건은 먼저 공시가격 3억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많은 곳 3억을 초과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요건이 있는데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위치한 군지역 그리고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광역시의 군지역과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데요. 이 수도권에 있는 읍면지역도 해당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이제 이 법안은 새롭게 신설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서 시행된다면 실제 법안을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공시가격 3억과 지역적인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라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게 과세표준에는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만약에 지방저가주택이 아닌 그 외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13억이고요.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일 때 이 지방저가주택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시가격 기준, 그 다음에 지역 기준을 충족해서 주택수에서 빼주면 저는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과세가 될 때 1세대 1주택자로 11억 공제를 받겠죠. 물론 올해 이제 특별공제 3억을 더 받는다면 14억 공제를 받는데 다만 지방저가주택이 아닌 그 외 주택의 공시가격 13억에다가 그리고 주택수에선 빠졌지만 그 지방저가주택의 공시가격 3억 이걸 더해서 16억에서 14억을 공제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바로 이거죠. 이렇게 지방저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그 지방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종부세를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부분입니다. 이렇게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이 양도세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요건인데요. 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이 수도권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그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부적인 지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제가 이후에 법 조문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시가격,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은 취득할 당시, 그 당시에 공시가격 2억 이하, 만약 한옥집이라면 공시가격 4억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요. 보유기간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으로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헌데 이제 여기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 기준시가 2억 이하를 3억 이하로 개정하면서 앞선 지방저가주택과 금액적인 요건이 갖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실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통과된다면 3억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그 적용기한도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 올해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것도 3년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대해서 앞선 그 세 가지 요건, 지역요건, 공시가격요건, 보유기간요건 이걸 충족했을 때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건데 그 특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곧 그 일반주택은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이 세제 혜택을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 이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반드시 취득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다면 그 일반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지역 요건, 금액 요건, 보유 기간 요건 이걸 다 충족한다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나의 표로 이렇게 지방 저가 주택과 그리고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을 보시면 이렇게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이 종부세 특례에서는 종부세법 제8조, 9조, 17조 여기에 이제 신설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 이 양도세 과세 특례는 조세 특례 제한법 제99조의 4 여기에 담겨 있는데 현재 그 조항을 바꾼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요건,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요건입니다. 해당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먼저 지방 저가 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과연 수도권의 읍면지역이 해당될지는 실제 법안이 나올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될까? 이제 이거는 수도권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되는데 이건 제가 앞서 법 조문으로 확인시켜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조특법 제99조의 4 여길 보시면 이제 1항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을 받는 요건이 담겨 있고요. 이제 1호와 2호에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의 요건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은 취득 당시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수도권, 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거고 두 번째는 도시지역, 세 번째는 조정대상지역,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뭐 관광단지 등 이렇게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남옥을 보시면 이제 금액 요건이죠.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제 이 2억을 앞으로 3억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다면 3억 이하가 해당이 되겠죠. 2호의 고향주택 요건을 보시면 감옥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근데 이 고향은 또 어떤 거냐? 실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다면 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남옥을 보시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지역, 물론 시지역 중에서도 다음 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제외지역은 수도권지역,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런 곳들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금액요건도 보시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격이 2억 이하, 근데 이거를 앞으로 3억 이하로 바꾸겠다. 그래서 개정이 된다면 3억 이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표로 돌아와서 금액 기준을 보시면 먼저 지방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은 제가 법 조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취득 당시 공시가격 2억 이하인데 이게 취득 당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금액 요건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얼마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취득할 당시에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후에 공시가격이 3억이 되든 4억이 되든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이하라는 건, 물론 이제 이거를 앞으로 3억 이하로 바꿀 계획인데 개정이 된다면 3억 이하고요. 한옥 4억 이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지방 저가 주택은 어떤 시점이 없죠. 그냥 공시가격 3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억 이하로 혜택을 받다가 어느 순간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주택수 제외를 보니까 지방저가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다만 종부세 계산할 때 그 지방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된다는 것. 그리고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자 여기서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보유기간을 보니까 지방저가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은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요. 적용기한을 보니까 역시나 지방저가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그 금액기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때는 그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은 적용기한이 있죠. 현재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 올해까지인데 이걸 3년 연장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3년 연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 지방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만 빠진다는 것, 그 지방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종부세가 계산된다는 거고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은 이 해당 주택,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 만약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일반주택을 취득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주의하시고, 그러면 지방저가주택은 상관이 없겠죠. 지방저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해도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빼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저가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이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봤는데요. 공시가격 3억 이하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지방저가주택이나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이 모두가 다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까지 더해진다면 더더욱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절세 전략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